오늘 요 그림 하나만 이해하셔도요, 지금 유식학 들어가는데 입문이 됩니다. 자, 본성은 진여라고 했죠. 팔식이. 그런데 팔식 이렇게 하면 여기는 지금 초의식의 세계, 여기는요,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는 생멸심. 그쵸? 여기는 진여는 불변심.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그냥 하나예요. 팔식, 그냥 구식을 안 세우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섬론전 같은 이걸 구식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구식과 팔식 나눠도 됩니다. 예, 무의식. 여기는 초의식. 근데 이 진여가 이 팔식 작용을 통해서 두 가지 작용을 일으킵니다. 견분. 팔식의 견분과 팔식의 상분이 결국 이 우주를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우주하니까 너무 거창하죠.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제가 보이시죠? 상분이 만든 거예요, 상분이. 상, 형상상자. 나무를 보고 있는 눈이죠? 우리 마음에 나무라는 상을 띄운 거예요. 대상이, 이 대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대상을 보는 자, 그쵸? 인식 주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인식의 주체. 인식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견분은 인식의 주체가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분을 가지고 나라고 집착하는 게 칠식입니다. 팔식의 견분을 가지고 이건 나고 좀 보여지는 이 상은 이건 나고 이건 남이야라고 딱 마음 에고의식이 생겨요. 나와 남이 생겨. 에고의식도 쌍생쌍멸이에요. 내가 없는데 남이 어떻게 있고 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있어요. 나와 남. 그래서 이 칠식이 이 대상을 바라보는데 이 대상에서 오는 정보들이 뭐죠? 예. 오감으로 여기서 오감으로 오는데 이 각각의 오감들이 이 오감들이 종합되기를 어디서 종합돼요? 육식에서. 자, 칠식은요, 칠식 작용, 칠식이 일으킨 작용이 탐진치예요. 탐진치. 요 탐진치가 작용이 일어나는데 요때 진을 강조한 게 아니라 탐진치 자. 탐진치, 만, 의, 견, 이게 여섯 가지 근본 본래거든요. 탐진치의 확장판입니다. 삼독의 확장판이요. 탐내고 분노하고 어리석고요. 만이 거만하고 예요. 오만하고 의심에 빠져 있고 잘못된 악견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여섯 가지 본래입니다. 근본 본래. 이 견해를 또몇 개로 쪼개면 열 가지 근본 본래가 나오고요. 요걸 또 줄이면 삼독이 제일 근본 본래고요. 그래서 근데 칠식에서 탐, 치, 만, 견, 요네 가지 작용이 뚜렷하게 발견돼요. 분노나 이런 거보다 탐욕이 이때 일어나요. 왜 이게 뭐냐면 아직과 법집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나와 남의 구별이 어디서 일어나요? 칠식에서. 칠식이 아직 법집의 분별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탐진치 만견 중에 아탐, 아애라고 한 작용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아탐. 이게 탐작용입니다. 아치. 무지에서. 나에 대해 무지한데. 견분의 무지에서 나라고 하는 걸 집착해요. 만들어내요. 아치. 나에 대한 어리석음. 나에 대한 어떤 애정. 아만. 내가 너무 잘났어요. 귀해요. 아견. 내가 있다는 견해가 생겨요. 그래서 아치에서 아견이 생겨요. 나에 대한 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견해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치는요, 탐진치의 치는 무명이죠. 여기서 지금 무명이, 칠식에서 무명이 작동하는 게, 유식학에서는 칠식이라고 보는 게 이겁니다. 근본 무명은 팔식에서부터 작용하겠죠. 하지만, 유식학에서 중시하는 무명은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치. 이 어리석음. 자아에 대한 어리석음에서 자아에 대한 견해가 나오고, 자아를 거만하게 여기고 자아를 너무나 사랑하게 돼요. 집착해. 아, 여기서 얘는 집착이에요. 자기를 너무 집착하게 돼요. 요게 채식, 이 탐진치 만의견 중에 탐진만견이요. 요네 가지 근본 본래가 뚜렷하게 잡혀요. 채식에서. 채식이 많은 일을 하죠. 채식이 에고의식이에요. 이 에고의식 하나가 작동하면서 여러분을 확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주의 에고를 이제 뚜렷하게 등장시켜요. 에고와 나와
남, 아직과 법집이 뚜렷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에고의식에 물든 이 의식이 육식과 오식작용을, 오감과 육식을 펼쳐내는데 이걸 통해서 이 상분을 이해하는 거죠. 상분은 색성향 미촉법을 만들어내죠. 아리아식 한쪽에서는요, 색성향 미촉법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눈 딱 떴을 때 세계가 한눈에 들어오죠. 아리아식이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의식에 색성향 미촉법,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이런 것들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다양한 존재들을 등장시켜요. 그렇죠? 얘랑 얘랑 다르게 등장하죠. 법이 달라요. 얘는 파랗고 얘는 까맣잖아요. 이 다른 것들은 법이 달라서 그래요. 공식이 달라요. 다양한 법칙들과, 그러니까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외에 각자가 성질이 다른 거잖아요. 각자의 성질이 법이에요. 법이 등장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마음법이에요. 만 가지 지금 다른 법칙들 아니에요? 만 가지 자성이 있어요. 빛은 자성이 또 달라요. 빛의 자성, 그렇죠? 소리의 자성, 다 달라요. 다 다른 자성이 한 번에 등장한 겁니다. 지금 내 우주에. 아래하시기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의식 안에서 무의식이 한 일이에요. 그거를 오감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오감으로 정보를 캐가지고 육식에서 그걸 가지고 생각 감정을 굴려요. 그럼 여기서 선악은 여기서 갈려요. 선악을 짓는 자리는 육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답 드린 적 있죠. 탐진치는 악인가요 아닌가요 할 때 요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어때요? 탐진치는 악인가요 아닌가요? 칠식은 아직 악을 못 지어요. 칠식의 자 팔식의 본성은 뭐였죠? 무기성. 선악 못 지어요. 칠식도요. 칠식도 무기성입니다. 얘도 선악 없어요 아직. 근데 이거는 무부무기라고 그래요. 부는요 가릴부예요. 가림이 없어요. 청정광명심을 가리는 게 없어요. 이거는 아집이 생겼잖아요. 오염심은 생겼어요 이미. 오염된 마음은 생겼어요. 그렇죠? 오염의 마음 작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부라 그래요. 오염, 이건 오염입니다. 가림, 진리를 가리는 게 생겼어요. 아직 법집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린, 그러니까 악의 근원적인 요소는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악을 지은 건 아니죠. 선악은 누가 이렇게 업을 지어요? 육식이요. 육식이 악한 마음을 먹고 나 하나 살겠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악이 되고. 모두를 살리는 행위를 생각, 말, 행동을 하면 선이 됩니다. 생각, 말, 행동의 지금 이 오식과 육식이 일으키는 작용들이에요. 업은 이걸로 짓습니다. 그래서 근데 업의 주체는 칠식이죠. 얘는 무기지만 업의 주체가 칠식이죠. 그래서 칠식, 육식, 오식이 지은 업들이 어디에 저장돼요? 다시 아래하시게, 팔식에. 이러면서 서로 인연이 돼서 연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의탁이죠 지금. 그림으로 이해하니까 이해 잘 되시죠? 자, 요식 30송은요, 인도의 세친, 320년에서 400년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요 세친이 지은 유식학의 요약서입니다. 유식 30송. 1송에서 24송까지가요, 유식상을 말해요. 상은 뭐죠? 유식의 형상. 즉, 팔식, 칠식, 육식, 오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설명해요. 그 다음에 심생멸문에 해당되죠. 대승기 신론에서 치면 25성은요 유식성을 노래해요. 원성실성을 노래합니다. 유식의 본성. 이 본성은 청정광명심이라는 걸 노래해요. 그 다음 다시 26성에서 30성은요 자 유식상과 유식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유식위를 얘기해요. 즉 위, 여기서 위는요 뭐냐면요 공부의 단계예요. 수행의 단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30성 안에 유식이 펼쳐내는 현상, 마음의 구조와 마음의 본질과 마음의 수련을 얘기해요. 수련의 단계. 맨 처음에 미천 쌓는 단계, 자량이. 그 다음에 가행정진을 하는 가행위. 이때 일지에 올라가면 견도위, 이게 일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위, 돌을 닦아가는, 여기서 일지부터 이제 십지. 수도위. 그 다음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무학위. 구경이라고 하죠. 무학위. 요것도 오위입니다. 오위. 요거를 노래해요. 유식위를 노래해요. 수행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아래아식을 정화시킬 수 있는가를 노래해요. 이해되시죠? 자량이. 자량이는 자금과 식량이에요. 미천을 말해요. 멀리 이제 부처까지 가는 수행을 닦을 미천. 가행이는요. 이제 조금만 더 닦으면 이제 견도할 것 같은 단계를 말해요.
가행이에 견도 이 가행에만 들어가려고 해도요. 여기 이제 뭐죠? 참나 체험하셔야 돼요. 청정광명심 체험하시 무분별지 체험하셔야지 가행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조금만 바짝 닦으면 무분별지에 딱 안주하는 견도위에 들어가요. 그 이후는 이제 견도위에서 또 무지와 아집의 두 가지 업장을 터는 거예요. 수도위, 견도위, 수도위를 통해서 2장, 두 가지 업장을 텁니다. 무지랑 아집. 다른 말로 번뇌장, 번뇌라는 장애와 소지장, 지적인 장애. 바소자, 알지자라서요.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장애거든요. 지적인 장애, 심리적 장애. 이게 무지와 아집이 결국 이 무지가 법집이거든요. 아집과 법집을 터는 거예요. 결국은 아직과 법집 털고 청정 아래아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청정 팔식을 만들면 그게 대원경지가 되고 청정 무구식이 돼서 대원경지 나머지 지혜들이 다 갖춰져요. 묘관찰지, 평등성지, 성소작지에서 전지전능한 부처가 돼서 온 우주를 나아가서 더 자유자재한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돼요. 이게 이제 유식의 이론입니다. 제 일송은 들어가야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 유식하게 밑에 그 삼자성과 삼부자성 보이시죠? 변계소집자성, 아직과 법집, 망상의 실제, 의타기자성, 가법, 인과적 실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 실제라고 할 수도 있고 원성실성은 초월적 실제. 우주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세 가지 실제가 있다. 일송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아와 법이 객관과 주관이죠. 주관과 객관이 있다고 가상으로 설하니 자, 자아와 법이 아와 법이 이쪽이 이제 견분입니다. 견분, 상분이에요. 아래아식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작용이에요. 견분과 상분. 보는 자와 알아차려지는 자와 알아차리는 자. 의식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래아식은 이 두 가지 작용을 갖고 있어요. 견분과 상분. 요게 달팽이의 두 뿔이라고 합니다. 보통. 요 본체를 자증분이라 그래요. 요쪽이 견분, 요쪽이 상분. 더 엄밀히 말하면요. 이제 사분설이 있는데 증자증분이 있어요. 증은 인증하는 거거든요. 자증분.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견분, 상분. 어때요? 이게 이제 사분설입니다. 자증분이면 충분하다는 1분설이 있고요. 견분과 상분만 있으면 된다는 2분설이 있고요. 자증분까지 3개가 있으면 된다는 3분설이 있고 증자증분까지 있어야 되는 사분설인데 이게 제일 인정받는 설이거든요. 뭐냐면요. 이놈이 이놈을 알아차리잖아요. 아니, 반대네요. 견분이 상분을 알아차리죠. 내가 이쪽을 알아차리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한 본체의 작용이죠. 애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증명한다는 건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인증한다. 내가 뭘 보고 있네. 내가 펜을 보고 있네라고 알아차리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라는 의식이 펜만을 향하고 있죠. 나라는 의식은. 근데 내가 펜을 향하고 있다는 걸, 근데 이 펜도 아래아식의 작용이잖아요. 그럼 내가 펜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증분이에요. 근데 이 자증분은 내가 펜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있는 걸 또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증자증분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무한에 빠지니까 여기서 멈추자 해서 요 설이 지금 제일 인정받은 설인데 자증분은 필히 견분과 상분으로 나뉩니다. 즉, 이 자증분이 상분을 한쪽으로 만들고 한쪽으로는 견분을 만들어서 견분을 통해 상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증자증분이 이 모든 걸 또 알아차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견분과 상분의 세계가 이제 환극의 세계면 자증분은 태극의 세계고 이건 무극의 세계죠. 순수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순수 알아차림, 견분과 상분을 머금고 있는 알아차림, 견분과 상분, 에고와 세계. 견분은 에고를 이루고요. 상분은 세계를 이룹니다.
에고와 세계. 에고와 세계를 모두 낳은 태극. 태극을 알아차리고 있는 무극. 이러면 설명이 좋죠. 여기는 에고와 세계는 황극의 세계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팔식은요, 견분과 상분을 만들게 돼 있어요. 나와 남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아와 법이 있다고 가상으로 설하니, 가상으로 설한다는 건요, 그 자아와 법이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걸 일단 전제한 겁니다. 그 뭐 같아요?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 같죠. 내가 이제 앞으로 도라고 부를 텐데 영원한 그 도는 아니야. 임시로 이름 붙인 이름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 유식학, 왜냐하면 자아와 법을 설해버리면 너도 아직 법집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럴까 봐. 아와 법을 설하긴 하지만 가상으로 설하는 거다. 왜? 이거는 가와 가법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자아라고 하면요. 각주 보세요. 상일 주제자를 힌두교에서 각주, 자아라고 합니다. 항상 하면서 단일한 주제자. 영원히 존재하는 단일한 주제자. 요게 지금 자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아라는 거는 상일 주제자를 말하는데 유식학 입장은 상일 주제자는 없다는 거죠. 영원 불변한, 그 이거 아까 말한 이겁니다. 참다운 나, 즉 에고. 영원한 에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정광명심은 인정해요. 무분별지는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무분별지가 참나라는 거잖아요. 힌두교도 결국은 무분별지가 참나라는 입장인데 에고적인 참나를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박살내겠다는 거죠. 영원한 에고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우리는 그건 부정한다. 영원한 에고는 없다. 그래서 가라는 거죠. 가, 임시야, 임시법. 법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임지자성.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임지자성. 법은 자성이에요. 임지자성. 괴. 수레괴자입니다. 괴생물회. 괴물이 아니에요. 괴생물회. 이거를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법의 정의예요. 규기의 이게 성유식론 술기 있죠. 이런 데 근거한 건데요. 보세요. 법이란 뭡니까 하면요. 법은 우리가 마음법 할 때 법은 뭡니까?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 법칙을 뭐라고 푸냐 예전에 자성을 딱 지니고 있어서 임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성을 딱 지니고 있어서 어떤 법칙, 임지자성, 자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물건에 대한 이해를 낳는 겁니다. 그 법칙이. 법칙이 물건에 대한 이해를 낳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풀었죠? 일정한 자성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사물에 대한 이해나 식별을 낳는 법칙.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 괴범이라는 거거든요. 법칙이거든요. 자, 그냥 법은 법칙이에요. 이겁니다. 파랑과 검은색이 법칙이 다르죠. 파랑이란 자성을 지니고 있다가 우리로 하여금 파라타라는 이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 힘을 말해요. 뭔가 일정한 게 있어서 우리한테 파라타라고 말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하늘을 봐도 파라면 파라타가 돼요. 그 자성이 드러나면. 일정한 법칙이 드러나면요. 아, 이거는 까맣다. 우리 마음속에 그 사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만들어요. 일정한 견해를 갖게 만들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의, 개념을 만들게 만드는 것들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구별하게 되죠. 개념 간에 서로 차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차별을 띈 법칙들이죠. 그 법칙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해를 하게 만들어요. 각각에 대해서. 자기만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해되시죠? 그럼 자성이 있다죠, 이것도. 법은 결국 법이 자성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법은 자성인데 절대 자성은 없다는 파들이 있으니까. 마음법은 계속 부정당하죠. 법은 자성이 없다.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법을 내가 논하겠지만 고정불변에 자성이 있는 법은 아니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 그러면 자성이 있고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불변에 자성이 있는 줄 혹시 너가 오해할까 봐 법이란 말을 쓰겠지만 일시적으로 파란 게 드러난 인연 따라 파란 게 만들어진 거지 영원한 파란 게 있는 게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일시적으로 나라는 게 만들어지지만 의식의 작용 속에서 바라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아분이 견분이 생기고 상분이 생기지만 이거를 영원한 나라고 알면 안 돼. 이걸 영원한 어떤 고유의 법이라고 알면 안 돼. 의식의 작용일 뿐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유식학도요. 아와 법이 그 독자적 자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받는 거는 싫은 거죠. 왜냐면 아공 법공 사상이니까 유식학도. 독자적 불변의 실체가 있으면 안 돼요. 청정광명심 바깥에 아와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근데 법이 있지 않아요? 파란 거랑 검은 거 다르잖아요. 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아리아식 안에 만법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만법의 본인용자가 있는 거예요, 아리아식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구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유식학은 거기까지는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라 그래요. 종자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그럼 종자가 자성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니네도 종자가 있다면. 아, 우리 종자는 계속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유식학은 논리의 대기 함정에 빠져있다니까. 그러니까 종자는 변해야 돼요. 우리 아레아식 안에 종자로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계속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은요, 자성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왜 그러냐면, 그럼 이게 중간파랑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변하지 않는 종자에서 변하는 우주가 나온다고 설명하면 또 논리적 모순이 생기니까. 이해되세요? 변하지 않은 이데아에서 변하는 우주가 나와 플라톤은 이러고 끝냈어요. 유식학자들은요. 변하지 않는 데서 어떻게 변하는 게 나와?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이데아는 못 만드니까 그 이데아는 진여 불성에 있는 자성이라 한다면 종자라는 걸 등장시켜요. 그 변화하면서 아레아식 안에서 이데아 역할을 해주는 존재들을 필요로 해요. 그걸 종자라고 해요. 그럼 논리적으로 모순을 벗어날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게 종자설입니다. 그래서 모순에 빠져요. 그러면 진여불성 안에 있는 본유종자는 불변하나요? 변하나요? 종자는 변하는 거라고 했는데 불변하는 본유종자가 또 있대요.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더 안 합니다.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져요. 이해되시죠? 제가 뒤에 그 교재 끝에 가면 있어요. 본유종자에 대한 설명도 있고. 읽어보시면 불변의 종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변의 종자는 또 없대요. 왜? 중간학파랑은 좀 다른 입장, 유식학은. 불변한 데서 변하는 게 나오면 안 된다는 논리적 입장에 지금 변계 소집 자성에 빠져 있는 거. 우주 실상을요, 그 언어로 지금 재단할 수 있다는 게 코미디 아니에요? 아니 우주의 지금 4차원 이상의 고차원 세계를 아레아식만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데 그 차원 세계를 언어로 지금 규정하려고 하는 짓거리가 변계 소집 자성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늘이 파랗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봤자 저걸 어떻게 말로 하긴 힘들죠 사실. 그냥 우리끼리 파랗다라고 하고 퉁치는 거죠. 그거 어때? 맛 어때? 맛을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대충 설명하는 거죠. 시원하네. 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말이지만 알아듣고 끝내는 거야. 뭔 말 하는가 보다. 뭐 맛있는 매운맛이네. 대충 알아듣는 거지. 그 맛에 대한 설명 맞아요? 정확한 언어? 노자에서 말했잖아요. 언어화된 언어는 진짜 언어가 아니다. 이름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 말하면 이미 그게 저차원적인 게 돼요. 언어를 쓴 이상 딱 언어의 차원에 갇혀요. 그 자체의 실상하고 멀어져요, 이미. 그래서 아와 법도 그런 거예요. 아와 법이라는 이름은 가상으로 지금 쓰는 거지 그 실상 자체, 의식이 만들어내는 그 실상 자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정도 느낌이고요. 근데 자기를 또 함정에 빠지는 게 자꾸 불변하는 걸 세우면 안 된다라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불변과 변화를 자꾸 찢어놓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의식 너머의 세계에 가면 지금 설명할 수가 없죠. 거기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서양의 그 철저하게 개념 정리 잘하는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그 신의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부동의 원자. 지는 안 움직이면서 우주를 다 굴리는 그 자리. 그럼 이게 벌써 모순 아니에요? 그럼 유식학자들은 그것도 못 견디고 부동이면 부동이고 우주를 움직인다는 건 또 뭐냐? 부동인데. 그럼 움직임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유식학자들은 거기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부동은 부동이어야 돼요. 자꾸 끊어집니다. 학문이.
그걸 회통시킨 게 성종의 등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유식학으로 끝났죠. 설명 너무 잘했는데. 성종이 왜 등장했냐. 유식학이 자꾸 끊어놨어요. 부동과 동을. 부동의 동자. 그렇죠. 부동,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이것도 모순에 빠지죠. 이걸 자꾸 공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와 법을 가상으로 세웠다라는 거는 아와 그럼 법 자체가 없다는 거냐? 그러면 오묘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변의 본질은 없다. 하지만 종자라는 게 있어서 마치 불변에 있는 본질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 아래아 유식학자들. 그러면서 또 그 모든 것에 본유의 종자는 있어야 되지 않냐? 아, 있다. 본유 종자. 그럼 불변이냐? 뭘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못 봤어요, 제가. 종자는 변한다는 말만 합니다. 왜? 종자가 안 변해버리면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니까. 각종의 형상들이 생겨나게 된 거다. 견분과 상분 때문에 많은 만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견분과 상분 때문에. 즉 아와 법이 임시로 가설되면서 많은 형상들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난이 남인이라고 부르게 된 이제 그 부르게 된 것들이 결국 우리 모든 형상을 구성하잖아요. 나 아니면 남이잖아요. 그래서 아와 법이 가설되면서 각종의 형상들이 생겨나게 된 거다. 그런데 우리가 난이 남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이름은 아니니까 우리가 아까 가설됐다고 한 거고요. 난이 남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실상은 견분과 상분일 뿐이다. 식이 전변한 것이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자증분이 견분과 상분으로 나타난 거다. 달팽이 머리에 두 뿔이 났다. 그래서 집뿔들끼리 서로 막 알아보고 있는 거다. 서로 감흥해가지고 이쪽이 이쪽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쪽은 이쪽한테 알아차려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형상을 이해하게 된 거고 난이 남인이를 따지게 된 거다. 근데 그건 다 빌려온 말이고 실상은 그냥 견분과 상분일 뿐이다. 의식의 작용 속에서 보여지는 쪽과 보는 쪽이 난인 것뿐이다. 이렇게 능히 전변하는 의식은 오직 세 종류밖에 없다. 의식에는 세 종류밖에 없다. 8식, 7식, 6식. 이때 5식은 6식에 들어간다고 했죠. 5감은 6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의식만이 의식으로 우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유식학의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일단 아와 법이 포인트죠. 나와 남이 갈려가지고 현상계가 펼쳐지는데 그건 결국 뭐다? 결국 현상계 우리 살아가면서 색성향 미촉법과 그걸 알아차리는 나의 그 에고의 그 상호작용인데 근본적으로 이 나와 남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현상계는 8식의 견분과 상분 작용일 뿐이다. 그게 8식이 7식, 6식으로 작용하면서 견분과 상분이 이렇게 작용한 것뿐이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는 8식의 작용이고 7식, 6식을 통해서 구체화된 거죠. 견분과 상분이. 그러다가 이제 아와 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져서 변계 소집성이 작동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예, 번뇌상이 생기고 차별상이 생겼다. 이게 현상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2송 조금만 들어갈게요. 제2송의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종류가 제2송 이숙식과 사량 이송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 세 종류는 이숙식과 사량식과 요별경식이라고 말한다. 이게 이숙식이 8식이에요. 사량식이 7식이고요. 요별경식이 6식입니다. 요 밑에 각축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이숙식은 왜 이숙이라고 하냐면 다를 이자에 익을 숙자거든요. 다르게 익어가게 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업보를 짓잖아요. 선하게 업보를 짓는데 만약에요. 아래아식은 성질이 뭐라 그랬죠? 무기. 그런데 이 안에 저장된 업보는 선악 무기가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과 악은요. 여러분이 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종자는요. 이 종자는 반드시 나중에 이제 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 있다가 현행을 해요. 현행할 때 성질이 같아야 돼요. 선한 종자는 선한 과보를 낳고요. 악한 종자는 악한 과보를 낳습니다. 그러겠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다른 말로 선인 낙과 선한 원인은 낙이라는 즐거움 결과가 났고 악인 고과 악은 반드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이 종자들 간에는 성질이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완전 억울하죠.
그런데 이숙식은요, 다르게 익어지게 하는 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시간적으로 다른 때에 표현된다는 거고요. 다른 시간에 익어가, 다른 시간에 익어간다. 다른 장소에 익어간다. 시간과 장소로도 얘기하는데요. 이숙식의 본질은 선인과 악인을 갖고 있다가 선악이 아닌 무기의 과보를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래아식이 선과 악을 구현하는 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지. 자, 하늘이 여러분한테 복을 줬어요. 복을 준 거는 복 자체는 선 쪽이죠. 근데 하늘이 복을 주는 행위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무기죠, 무기. 이해 되세요? 아니, 하늘이 악을 주는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무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과보를 갖고 있다가 무기의 성질로 그거를 갚아주는 거예요. 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숙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익어지게 만든다. 선악의 업보를 갖고 있다가 익어서 무기의 결과를 낳거든요. 근데 분명히 선인 선과고 악인 악과입니다. 그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숙식은 선 또는 악의 업인을 저장하고 있다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서 이숙식이다 이런 주장도, 이런 설명도 가능한 거예요. 시간을 두고 무기의 결과로 익게 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다르게 익게 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떤 학자분들이 잘못 풀어가지고요. 선을 해도 악으로 갚아줄 수 있고요. 악을 해도 선으로 갚아줄 수 있어서 이숙식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 가셨더라고요. 그런 분은 책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누가 선을 해요? 저도 그걸 듣고 제가 잘못 이해했나 했다니까요. 워낙 파격적인 글을 만나니까 내가 이숙식을 잘못 이해했나?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이숙이라는 말을 너무 확장해서 해석해가지고 착한 일을 했더라도 꼭 선한 결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복불복이잖아요. 선악은 해놨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아래아식이 잘 판단해야 될 텐데. 이런 게 말이 안 된 소리죠. 자, 사량식은요. 칠식은 늘 아탐, 아애죠. 아애, 아치, 악연, 아만을 가지고 있다가 늘 나라고 헤아려요. 그래서 사량식이에요. 늘이 중요합니다. 칠식은 안 멈춰요. 어느 때고 나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애고적인 이유가 사량식이 열심히 활동해서 그래요. 항상 나와 남을 분간해줘요. 사량식이. 너한테 집중해. 막 계속 이렇게. 네가 최고야. 너한테 집중해. 너를 사랑해. 너가 제일 귀해. 이런 얘기로 계속 사량 이렇게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요별경식은요. 제6식과 전5식이 각각의 경계가 있죠. 각각 대상이 다 달라요. 안식은요. 색깔. 이식은 소리. 각각의 색성향 미촉의 경계에 대해서 식별하기 때문에 경계를 식별하는 식이라고 요별경식 그럽니다. 요가 깨달을 요자, 알아차릴 요자 이렇게 주로 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요이 그러면 궁극의 깨달은 의견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식별한다 뜻이에요. 요별하면 알아차려서 식별한다. 경계를 대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대상 경계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과 법칙 이 여섯 가지를 알아차리면서 식별해낸다는 거예요. 요건 파랗다, 요건 까맣다, 요거는 소리다, 요건 냄새다. 다 식별하죠. 이건 어떤 소리다, 어떤 냄새다. 여러분 제6식과 전5식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식은 활발하게 늘 활동하면서 이거는 경계가 있어야만 작동해요. 경계가 있어야 작동하죠. 색깔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을 때 작동하는 거라면 칠식은 늘 사량하면서 항상 하면서 에고 위주로 판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팔식은 더 항상이 아니라 팔식도 항상 하면서 견분과 상분을 만들어줘요. 에고와 세계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이제 굴러가는지 아시겠죠? 팔식이 에고와 세계를 만들어주면 칠식이 에고 노름을 계속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육식과 오식으로 세상에서 정보를 얻어서 취합해가지고 이제 생각, 말, 행동에 업을 짓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업을 지어요. 난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할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행위를 짓습니다. 그러면 선악의 업보가 생기면 다시 요 칠식과 육식, 오식이 연합해서 만든 이 업을 팔식이 저장하고 종자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현행시킵니다.
그래서 종자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아식에 이 현행이 종자를 낳고요. 종자가 또 종자를 낳아요. 종자끼리도 계속 변해가요. 종자가 변해가서 왜냐하면 이숙 다르게 익어지다가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또 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요. 현행 훈 종자. 현행이 종자를 훈습하다는 게요. 이 훈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무슨 그 냄새 배는 거예요. 이 현행 내가 한 짓 때문에 종자라는 냄새 배서 우리 마음에 종자가 생겨요. 그럼 종자가 또 종자를 낳고 종자가 현행을 낳습니다.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 현행 훈 종자 해서 계속 도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잊어버리셔도 괜찮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가서 이제 80부터 시작해서 80, 70, 60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변계소집자성, 저기 또 그 삼성과 삼부자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는 걸로 해서 유식 삼식성 내용은 그게 답니다. 유식위는 안 다룰 거예요, 제가. 공부해서 단계 올라가는 거는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 주제가 아니라서 일단 청정광명심에서 어떻게 현상계가 나투는가. 요거에 포인트를 두고 설명드릴게요. 유식 삼식성 강의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첫 한 걸음 디딘 거니까 이해 잘 안 되시더라도 쫄지 마시고 오늘 사실 할 얘기 다 했어요. 유식 삼식성이 진행돼 봤자 그 얘기를 더 정밀하게 할 뿐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